군인에게 명령은 곧 목숨입니다. 전쟁 중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항명을 한 공군 대령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8월 공군 제10전투 비행전 대장인 김대령에게 폭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리산 토벌대에 쫓겨 가야산에 숨어든 인민군 900명을 소탕하기 위해 폭격하라는 지시였는데요. 자신의 편대를 이끌고 출격한 김대령은 폭탄 투하 지점이 8만 대장령을 보관한 해인사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이 주활동지였던 빨치산들의 본거지이자 집결지는 주로 산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를 곳을 없애느라 6.25 동안 수많은 절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천년고찰인 오대산 월정사도 만에 한용운의 백담사도 재가 돼버렸으며 덕분에 에밀레종의 버금가는 여러 동종들 또한 녹아내렸습니다. 이번엔 해인사가 불타 없어질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해인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라는 부하들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편대장은 끝내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주변만 폭격한 채 기술을 돌렸습니다. 돌아가자마자 즉결 처분에 처해졌고 사찰이 나라보다 중하냐는 힐난에 나라보다 귀한 사찰이 없겠지만 해인사는 공비보다는 귀하지 않겠소라고 하며 해인사에는 700년을 내려온 우리 민족 정신이 어린 문화재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파리를 살리기 위해 프랑스 전체를 나치에 넘겼고 미국이 문화재를 살리려고 교토를 폭파하지 않은 이유를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국보 32호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 8만 대장경과 국보 제52호 8만 대장경 보관 건물인 장경판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현재 세계문화유산과 세계문화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이 한 공간에서 지정된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8만 대장경은 13세기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불교 경전을 목판에 새긴 것이 8만 대장경인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장경이자 목판 인쇄술의 결정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신분을 막론하고 연인원 125만 명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나무를 골라 바닷물 속에 1년을 담가두고 환을 만들어 소금물에 담금질을 하고 말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이 보통 1에서 2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 후 글씨를 새기고 경판길이 부딪혀 글자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서리 작업 후 오칠까지 해야 완성되는데요. 오칠을 한 것은 목판을 오래 보존하는 결정적인 방법으로 목각판에 오칠을 한 것은 세계적으로 8만 대장경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정성으로 완성까지 16년이 걸렸는데요. 마치 한 사람이 새긴 것 같이 일정한 판각 수준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고 합니다. 추사 김정희도 신선의 글씨체라 감탄할 정도의 예술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목판의 글자 수는 5200만 자로 조선왕조실록 5600만 자와 맞먹는 글자이며 경판을 모두 연결하면 60km, 위로 쌓으면 백두산보다 높은 3250m, 책으로 6778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불교가 한참 일어나던 일본은 조선 건국 직후부터 8만 대장 경판에 집착했습니다. 태조 1395년 포로를 돌려주고 하사품으로 받은 대장경 인쇄본 두 줄이 문제였습니다. 불교를 숭상했으나 변변한 경전 하나 없던 일본에게 그 인쇄본 두 줄은 마치 성서와도 같았는데요. 이후로 포로를 돌려줄 때마다 대장경을 달라고 합니다. 덕분에 8만 대장경으로 찍은 가장 오래된 작품이 현재 일본 교토 오타니 대학 도서관에 있습니다. 조선은 1556년까지 신차례가 넘는 인쇄본을 준비하느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매번 인쇄본으로 받아가는 것이 감질났던지 일본은 틈만 나면 대장경판을 달라고 애걸합니다. 숭유억불 정책을 펴는 조선인이 계속 조르면 줄듯도 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조선에서도 인쇄하느라 힘들고 대장경판을 줘버릴까 잠시 흔들리기도 합니다. 1411년 일본은 아주 귀한 선물이라며 코끼리 한 마리를 보내고 대장경판을 주면 안 되겠냐고 합니다. 처음엔 신기했으나 사람도 밟아 죽이고 사육비가 비쌌던 코끼리는 전라 경상 충청 등 세지방에서 돌아가면서 키우는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세종 5년에는 대규모 사신단이 토산물을 바치며 대장경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사신 두 명이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빈손으로 귀국해서 처벌받느니 차라리 여기서 먹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는데요. 세종은 매번 거절하기도 힘든 듯 우리에게 무용지물이니 그냥 내어주자고 제안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보급 문화재가 일본 앙탈에 공짜로 넘어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없던 일로 하는데 귀해서라기보다 이번에 넘겨주면 나중에 다른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이유였습니다. 대신 다른 보물급 경판과 경전을 주어 달랬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계속 다른 것도 달라고 요구할까봐 대장경판을 안 넘긴 것을 알고 이번엔 일본이 아닌 동남아 쪽에 없는 나라를 만들어 사신을 보냅니다.
온갖 곡물을 가져와 서로 화친을 맺자고 하며 그 증표로 대장경판을 달라고 하는 대사기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지간히 대장경판이 탐이 났나 봅니다. 임진왜란의 참화 속에서도 의병 승병이 목숨을 다해 사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최고법사가 8만 대장경을 건드리게 되면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해 가져가지 않았다는 설도 전해집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작정하고 강제로 반출하려고 했는데요. 해인사 승려들은 대장경을 불태워서 같이 타 죽겠다며 거세게 저항했는데 한 승려는 죽어서 대장경이 보관되는 일본 어디든 저주를 내리겠다며 칼로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세계에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은 우리 곁에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대장경과 대장경판을 요구한 것이 80여 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가져갔던 경판과 인쇄본으로 불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사실 8만 대장경보다 더 먼저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서고인 장경판전입니다. 8만 대장경보다 12년 앞선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목판은 나무의 특성상 습도나 온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뒤틀리거나 곰팡이가 쓰는 등 보관하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8만 대장경은 지금 인쇄를 해도 깨끗하게 책을 만들 수 있는데요. 유네스코 측은 마치 근대에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한 보관 상태가 불가사의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장경판전 덕분입니다. 800년 전의 목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언뜻 보면 창고인가 할 정도로 단순하고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화려한 외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긴 세월을 나무판이 썩거나 뒤틀리는 곳 하나 없이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 처음 접하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어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수백 년간 대장경판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경판전의 과학적인 구조 덕분인데요. 장경판전은 해인사 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가야산의 지형 특성상 아래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 자연 환기가 가능합니다. 건물 전체가 서남향으로 배치돼 해가 떠 있는 동안 모든 경판에 한 번씩 햇빛이 고루 비추고 그림자가 적게 듭니다. 건물 앞면과 뒷면에 나 있는 창의 크기와 위치, 창살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밖에서 들어온 공기가 건물 내부를 한 바퀴 돌아나가는 대류현상이 일어나 자연적인 통풍과 환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남쪽의 큰 창으로 들어와 경판 사이를 돈 다음 위로 올라가 북쪽의 큰 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 바닥에도 비밀이 숨어 있는데 땅을 깊이 파서 맨 밑에 모래와 횟가루, 사륵을 깔고 중간에는 숯, 맨 위에는 소금을 섞어서 다져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할 때는 흙 속에 수분을 내보내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것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대장경판 표면의 습도를 조사해본 결과 놀라운 수치가 나왔는데요. 경판 한 장당 하루에 최고 60가지의 습도량의 차이가 납니다. 이는 판고 전체에 하루 5톤가량의 물이 대장경판에 뿌려졌다가 마르는 효과를 내는 수치로 이 같은 작용은 한여름철 수분 증발 때 열을 빼앗는 온도 조절 기능을 해 곰팡이나 썩음, 균 등의 서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들을 가볍게 여기고 문화재 보호의 일환으로 장경각에 있는 경판을 현대식 건물에 옮겨 보관한 일이 있었는데요.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판이 틀어져 다시 제자리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1955년 오래된 기와를 벗기고 구리 기와를 얹었는데요. 내부 온도 변화가 커져 진흙 기와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 비가 들이치는 것 같아 설치해놓은 비막이 판자마저 실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와 그마저도 철거했습니다. 800년 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이 21세기 현대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장경판전의 놀라운 과학적 건축학적 가치를 알기에 8만 대장경보다 먼저 인정을 받았고 2017년 9월에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 이모빌리에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10선 중 7번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1년은 대장경이 만들어진 지 10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8만 대장경의 전신이었던 고려대장경이 1011년부터 제작되기 시작해서 초조대장경이 완성되었으나 몽골군의 침입에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든 것이 8만 대장경인데요. 부디 8만 대장경이 잘 보존되어 2236년에 8만 대장경 천년 행사가 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